everyone. Welcome to 배워봅서 관광영어. 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영어 진행의 이도현입니다. 켄드라가 제주에서 지내며 겪게 되는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하루의 패턴 두 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가보시죠. Baby, I never did stop from going out to explore. 오늘의 첫 번째 에피소드. 요즘 많은 분들이 아주 건강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켄드라 역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는 요즘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 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요즘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 중이다.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영상 통해 확인해 보시죠. Do you want to get a burger or order some pizza? Well, I'm trying to eat healthier these days. How about some bibimbap? Oh, bibimbap. Great idea. 오늘의 first key pattern, I'm trying to 동사. I'm trying to 동사. 나는 무엇뭇 하려고 노력 중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ry, try, 노력하다 라는 뜻이죠. I'm trying, 나는 노력 중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o 다음에는 동사, 우리말에 즉 다로 끝나는 단어를 넣으면 되겠는데요. 영상에서 Kendra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I'm trying to eat healthier these days. I'm trying to eat healthier these days. 나는 요즘 좀 더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at, eat, 먹다 라는 뜻이죠. Healthier, healthier, 좀 더 건강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se days, these days, 요즘 이란 뜻이죠. I'm trying to eat healthier these days. I'm trying to eat healthier these days. 나는 요즘 좀 더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 중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패턴 I'm trying to 동사 좀 더 연습해 볼까요? Let's practice! 오늘의 first key pattern I'm trying to 동사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살을 빼려고 노력 중이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살을 빼다 라는 단어만 알면 되겠죠. 먼저 잃어버리다 라는 단어인 lose 그리고 무게나 몸무게를 나타내는 weight를 함께 쓰면 되겠는데요. lose weight, 몸무게를 잃어버리다, 즉 살을 빼다 라는 뜻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I'm trying to lose my weight. I'm trying to lose my weight. 나는 살을 빼려고 노력 중이야 라는 뜻이 되겠죠. 이번에는 나는 영어책을 읽으려고 노력 중이야 라고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책을 읽다, 읽다 라는 동사는 read, read, 영어책, English books, English books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늘의 패턴과 함께 I'm trying to read English books. I'm trying to read English books. 나는 영어책을 읽으려고 노력 중이야 라는 뜻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까요? 나는 나의 나쁜 버릇을 고치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나쁜 버릇, my bad habit, my bad habit. 나의 나쁜 버릇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것을 고치다, 즉 이런 것을 깨다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앞에는 깨다, 부수다 라는 단어인 break, break 넣을 수 있겠습니다. I'm trying to break my bad habits. I'm trying to break my bad habits. 나는 나의 나쁜 버릇을 고치려고 노력 중이에요 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I'm trying to eat healthier these days. I'm trying to eat healthier these days. 오늘의 두 번째 에피소드. 우리 친구와 함께 쇼핑을 가면 친구에게 이것은 어때? 저것은 어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켄드라는 친구에게 이 신발은 어떤 것 같아?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신발은 어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영상 통해 확인해 보시죠. What do you think of these shoes? They look a little out of fashion. Okay. Well, what about those over there? Oh, those are good. Why don't you try them on? 오늘의 second key pattern, what do you think of 명사? What do you think of 명사? 무엇무엇은 어떤 것 같나요? 라는 패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 you think of 같은 경우는 how do you like 명사 또는 how about 명사 이렇게 바꿔서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 켄드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What do you think of these shoes? What do you think of these shoes?
이 신발 어떤 것 같니?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shoes, 우리 한쪽, 두쪽 늘 같이 오는 복수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도 this의 복수형에 these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What do you think of these shoes? 이 신발 어떤 것 같니? 라는 질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second key pattern, what do you think of 명사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Let's practice! 오늘의 second key pattern, what do you think of 명사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이 넥타이 어떤 것 같니?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곳에 이 넥타이, 가까이에 있는 이것, 이라는 표현은 this 쓸 수 있겠고요. 넥타이는 tie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 넥타이, this tie 이렇게 쓸 수 있겠죠. What do you think of this tie? 이 넥타이 어떤 것 같니?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대방에게 이 청바지 어떤 것 같니? 라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바지는 jeans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jeans는 복수형이죠. 그렇다면 앞에 나오는 this 역시 복수형인 these로 바꿔서 사용해야겠습니다. 이 청바지, these jeans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What do you think of these jeans? 이 청바지 어떤 것 같니? 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저것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 목걸이 어떤 것 같니?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것, 저라는 표현은 that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목걸이는 necklace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저 목걸이, that necklace 이렇게 쓸 수 있겠죠. What do you think of that necklace? 저 목걸이 어떤 것 같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까요? 저기 저 귀걸이 어떤 것 같니?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걸이는 earrings 주로 두 쪽이 같이 가기 때문에 복수형을 사용하는데요. earrings, 그렇다면 앞에 나왔던 저 표현 역시 복수가 돼야겠죠. that의 복수형은 those, 그래서 저 귀걸이는 those earrings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What do you think of those earrings? 저 귀걸이는 어떤 것 같니? 라는 뜻이 되겠죠. What do you think of these shoes? What do you think of these shoes? 단어를 행동과 함께 기억하시면 좀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 저것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것, this, 저것, that, 이것들, these, 저것들, those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더욱더 오래 기억이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에서 외국인을 만나도 떨지 않는 당당한 그날을 위해 저희 관광영어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바이바이.